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그 대한민국 성악동호인협회 대행정위원장을 하는 이명식입니다. 오늘 이 열린음악회에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 저희 대한성악동호인협회에서 오늘 두 번째 맞이하는 열린음악회에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날씨가 많이 굳고 또 오늘 보시는 교통편도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불구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득 채워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모든 분들 대신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무대는 저희 그 성악동호인협회에서 그 성악을 사랑하고 또 이 성악을 그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많은 분들한테 그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가급적 많이 제공하고 또 많은 어떤 동기가 부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해서 두 번째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열린음악회는 그간 기량을 많이 갖고 또 많은 무대에서 연주를 하시는 기존적으로 성악을 하시는 그런 아마추어 분들도 계시지만은 오늘 이 무대가 처음 무대, 즉 천연 무대가 돼서 처음으로 성악을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연주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성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그 격려와 박수와 환호가 그분들의 앞으로 미래 성악 활동을 하거나 또 지민 활동을 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이 떨리고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열렬하게 격려해 주시고 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려고 믿습니다만은 흔히 저희가 이제 그 연주자가 연주가 끝나고 격려하고 또 박수를 칠 때 브라보 하고 우리가 외치게 됩니다. 근데 브라보는 통상적으로 남자분들한테 브라보를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 성악 또는 다른 연주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여자분들한테는 브라바라고 외치면서 성원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남자 여자가 같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 브라비라고 해서 뭐 비슷합니다. 그런 게 뭐 그래서 크게 외치면은 그게 그거 같아서 괜찮은데요. 유독 어떤 분은 혼자서 크게 외쳤을 때 조금 틀리게 되면 조금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 남자분이 할 때는 브라보, 여자분들한테 브라바, 그리고 남녀 혼성으로 해서 특히 합창 같은 거 하실 때 브라비 하고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무대는 여러분들이 이제 출연자가 나와서 인사를 하고 들어갈 때까지 박수 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하겠습니다. 일단 출연자가 나오시게 되면은 출연자를 박수로서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출연자가 인사를 안고 반주자와 눈을 맞추고 바로 연주를 시작하게 되는 게 통상입니다. 박수를 쳤는데도 저 사람 나와서 관망지에 왜 인사도 안 하고 노래를 하느냐.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무대를 내가 나오실 때 박수해주시고 노래하고 끝나고 인사했을 때 여러분들이 브라보 브라비 브라바 해서 환호해 주시고 박수가 그분이 이 문을 닫고 들어갈 때까지 계속 박수가 이어지는 그런 행렬을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대한성악동호인협회에서 주최하는 제2차 열린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는 순서지에 따라서 일일이 저희가 소개하지 않고 순서대로 나와서 연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변경사항이 있는 것이요. 네 번째 매주 소통으로 김종근 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순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상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주 소통으로 김종근 씨는 참석을 못해서 바로 테너 유성남 씨께서 연주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그 합창, 나무 합창들께서 하시는 합창의 그 레파토리가 별 다음에 산타루치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산타루치아 대신에 Mother of Mine, 나의 어머니 변환해서 Mother of Mine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1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 맨 처음에 나오시는 바리톤 윤종국님은 저희 그 성악동원인협회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단한 환영 인사와 더불어 연주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바리톤 윤종국님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부 순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열기가 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뒤에서 오늘 이 연주를 대기하고 있는 대기자분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하다가 나와서 연주하고 안도하고 들어가서 아쉽고 속상해하는 그런 아쉬운 열기들이 여기와 안이 같이 이렇게 교차되는 것 같아서 아주 열기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그 열기를 좀 식히는 위해서 10분간 인터미션 시키실 하고요. 시간 지켜주셔서 다시 재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열기가 완전히 식기 전에 10분 시간 지켜서 다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장실은 나가서 우측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미주의 음악 감독을 맡은 김영수 선생님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적어도 졸리시진 않으셨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곳으로서 대한민국 성악인 동원협회에 의해 열리는 음악회를 마치고요. 오늘 출연하신 모든 분들이 같이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합창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출연하신 분들도 앞으로 나와주시죠. 보리밭을 다 같이 합창하시겠습니다. 나오시죠.